Hello, foodie. This is Angela. 안녕하세요. 테이스티 코리아의 김희경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. 정말 정말 좋은 와인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몰래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러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. 추천해 드리고 싶은 술은 뭐냐면요. 꿈 많은 젤라에게 딱 어울리는 여포의 꿈, 초선의 꿈입니다. 이름이 여포의 꿈인데, 왜 여포의 꿈이냐면, 이 와인을 만드신 여인성 대표님의 별명이 여포래요. 그래서 대표님의 꿈이 담겨있는 그런 와인이자, 또, 뭐랄까,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꿈이 담겨있는 그런 와인입니다. 충북 영동군에서 만들어졌고요. 품종이 정말 특이해요. Muscat of Alexandra. 멋있지 않아요? 되게 남자친구하고 싶은 나의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 여포의 꿈은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라고 얘는 더 멋있어. 델라웨어. 품종 이름이 델라웨어인데 델라웨어를 이제 로제로 만들어서 침용해서 만든 거고요. 두 가지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. 이 여포의 꿈은 굉장히 수상도 많이 했어요. 2015년에는 우리 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. 또 광명 와인동굴에서 와인 품평회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제가 잠깐 바꿨는데 여기서 제가 여포의 꿈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색상부터 보면 은은한 골드빛이 그 레몬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. 솜사탕 향기가 나요. 달다 달아. 이게 그 지금 침샘이 굉장히 고이는 느낌이 들어요. 산미도 굉장히 있고, 그 하얀색 꽃 있죠? 하얀색 꽃을 입에 물었을 때 나오는 그런 단맛, 그리고 살구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달달함과 새콤함이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. 와, 이거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, 또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와인입니다. 두 번째 초선의 꿈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샷? 자, 두 번째 와인. 두둥. 초선의 꿈입니다. 샷돈 줄 알았어요. 샷돈가 아니고 초스란스 드림. 초선의 꿈이고요. 초선은 다른 사람의 별명일까요? 아무튼 색깔은 로제라는 걸 보여주는 은은한 장밋빛 컬러인데 로맨틱합니다. 맛도 정말 로맨틱한지 한번 먹어볼까요? 대박, 대박, 대박. 색깔 보세요. 이게 장밋빛 색깔인데, 초년에 처음 만난 그런 첫사랑의 핑크빛 색깔이 아니라, 한 1, 2년 정도 만난 연인들의 그런 설레는 마음을 보여주는 듯한 농후한 장밋빛 색깔입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요? 아, 역시나 맞았어요. 1, 2년 정도 사귄 그런 연인의 장밋빛 색깔입니다. 시원하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아까 여포의 꿈과 비교했을 때 얘는 조금 더 사과 맛에 가까운 그런 단맛이고, 조금 더 깊은 맛이 있어요. 아까는 좀더 상큼하고 에피타이저로서의 역할도 한다면, 이 초선의 꿈은 에피타이저보다는 디저트. 그 식사를 마무리할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와인이네요. 이두 가지 와인을 맛봤는데, 구입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없고요. 전화나 온라인 마켓으로 구입하시면 된다고 하는데, 전화로 말씀 잘하시면 할인해 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. 깨알 정보죠? 아, 이제
미슐랭 가이드의 우리 술 릴레이를 마치면서 원샷을 하겠습니다. 이 다음 잔을 받으실 분은 JW 메리어트 동대문 그린핀 바에 계시는 레오 바텐더님 받아주실 거죠? 맛있쩡 맛있쩡.